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나한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죽어서 내가 내 자식이 안타까워서 어? 이렇게 만진 손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님이 됐든 어머님이 됐든 꿈에 나온다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으며 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길을 얼마나 잘 닦아줬는지 안 닦아줬는지도 중요해요. 네. 조상당에 길을 닦아줬으면은 돌아가신 분이 조상당에 올라섰을 것이고 길을 못 갈라줬으면은 아무리 49제를 지내고 무엇을 해도 구천을 떠든다고 보시면 돼요. 조상당에 못 올라가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조상 일을 많이 하고 길을 잘 닦아줬다고 이렇게 그런 분은 꿈에 나타나게 되면은 나한테 덕이 되겠죠? 아, 네. 근데 길을 안 갈라주고 해양이나 이런 거를 안 해주신 분들은 뭐 이런 의미 이렇게 말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안 해주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보편적으로 꿈에 나타나면은 죽음의 손은 가시손이에요. 죽어서 내가 내 자식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만진 손은 가시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나한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서도 공부를 하잖아요. 네. 살면서도 그런 것도 많아요.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근데 그만큼 덕을 또 죽어서도 내가 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갈 곳을 가지 못하고 구천을 도신다면은 그 손이 가시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이 내 꿈에 나타났어. 내 부모님이야. 그러면 절대로 나한테 좋은 일이 없죠. 아, 나오는 모습에 따라서도 또 해몽이 달라요. 당연합니다. 아. 근데 이제 옷을 만약에 깨끗하게 입으시고 네. 그렇게 보이는 모습은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돌아가신 부모님과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하는 그런 꿈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꿔요. 가족들이. 그런 꿈은 이제 다 나쁘지는 않고 다 좋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이는 거는 합이나 어떤 의미가 있어서 좋은데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마음이 너무 묻지 못하게 있어가지고 집 안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물품, 쓰던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닌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꿈에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 뭘 바라는 모습으로 나온 것 같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상담을 또 받아보는 게 정말 좋아요. 그쵸? 이유는? 이유는 본인한테 덕이 되는 일이 더 많을 거니까. 이유 없이 뭔가를 우리가 꿈꾸지는 않아요. 테레비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많이 보면은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꿈에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그 잠재의식에 뭔가가 그 받든 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또 꿈에도 나타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것처럼 느닷없이 그렇게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떤 뭐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했을 때는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제가 남겨놓은 것도 많잖아요. 물건이 아니어도 그게 누구냐?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은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교회의 어느 대목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대목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내 분신들을 내가 남겨놓고 가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도 있고 영도 있고 신령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꿈에도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도 하고 어떤 모습으로도 알려도 주고